최신식 방제선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 앞바다에 배치됐습니다. 감지기와 가압설비 등 최신 장비를 갖춰 해양오염사고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. 이상환 기자입니다. 96억 원을 들여 건조한 함정이 시원하게 물살을 가릅니다. 길이 44m에 무게는 500톤, 1800마력의 디젤 엔진 2대를 단 최신식 화학 방제선입니다. 특히 구형 방제함에는 없던 유해가스 감지 시스템도 갖췄습니다. 150여 종의 유해가스 중 69종을 감지할 수 있고 배 안으로 유해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에어 필터링과 가압 설비도 설치됐습니다. 유처리제 살포와 회수유 저장 능력도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. 사고 현장에서 도착하면은 외부 공기가 차단되고 그 공기를 정화해서 4시간 동안 우리 오염 사고를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석유화 공장이 많은 전남에선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건의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선박 자체의 공기 차단 여과 시스템 및 예인 소화 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학 사고 및 기름 유출 방제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. 취역식을 마친 화학 방제선은 여수 해양경찰서에 배치돼 전남의 청정 해역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맡게 됩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